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셀럽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4.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밤 발간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1년 후에 예상 인플레이션, expected inflation이 6월에 4.8%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1년 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치를 기록할지 대중들의 기대치를 수치화한 것인데요. 이 수치가 4.8%를 기록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보고서의 다음 문장도 한번 살펴보면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Households Current Financial Situation, 가계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1년 전보다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기대물가가 높아진 데에는 주택가격도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준에서는 여전히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무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욕 연은의 네. 이야기였는데 역시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다시 또 그래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내일 아마 이 시간쯤이면 저희가 오늘 밤이겠죠. 그렇죠. 아마 미국의 6월 CPI가 공개가 되는데 이것과도 네. 지금 연관되면서 미국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뭐 저는 좋은 뉴스로 보여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이제 0.8% 상승은 4.8%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는데요. 네. 자, 지금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실질 금리를 내는 것은 명목 금리에서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아직도 계속되고 있네. 금리 올려도 되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3년간 이제 같이 나온 숫자 중에 네네. 하나가 3년간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로 갔냐면 3.5로 갔어요. 네. 3.6에서 0.1%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해보면 자 금리 인상이 지금 인플레이션 하면 뭐 금리 인상이라고 해석하는데 금리 인상 시기는 빨라질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을 최초한 이후에는 추가 인상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급격하게 좀 미국은 한 번 올리면 8번씩 올리는 평균적으로 네.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감당할 우리 기업의 체력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 천천히 올 거야.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읽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뭐 채권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거고 뭐 항상 주식시장 좀 더 깊숙이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금 비중을 좀 줄이실걸요.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향후에는 좋은 계속 이렇게 좋게 뭐 골드락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증시에서는 호재로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 오늘 소비자 기대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뭐 고문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6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과연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하나 팍 치고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너무 지금 시장에서 과소평가하는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과소평가하는 네.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밸런스드 베어 시장이 올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채권하고 주식이 같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어저께 나왔었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엔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군지 강미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인데요.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 애널리스트들은 종목 옥석 가리기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자, 먼저 UBS 애널리스트의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리 류 애널리스트 알리바바라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규제,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competitive concerns, 즉 경쟁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할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investment cycle, 알리바바가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 점은 좀 주의할 점으로, 좋은 점으로 뽑았습니다. 자, 다음은 웰스파고 애널리스트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스파고에서는 시그니처 뱅크를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Higher rates, 금리가 인상되면 아주 큰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 다른 은행들보다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중국의 디디 출신 사태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가 이 실적 시즌 주목해볼 만한 종목에 포함된 게 가장 의외였는데요. 스튜디오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어닝 시즌 대비해서 좀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애널리스트들이 한번 뽑아줬는데 알리바바가 일단은 네. 뭐 마윈이 사라지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괜찮을까요? 뭐 일단 좀 중국에서 도와주는 면도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잘 아시면 요번 2분기 실적은 첫 한 일주일 동안은 다 금융주예요. 금융주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금융주가 그렇죠,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을 간다 그러니까 수혜주들이 지금 돼서 네. 아마 금리, 요번 2분기 실적에 그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끊어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요. 잘 아시면 지난 8개월 동안 5% 이상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골디락스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뭐 하나 이제 뭐 악재라는 게 변이 바이러스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크아웃이 온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가는데 2분기 지나면 이제 피크아웃이 이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크아웃이 가고 이런 뭐 조정이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경우 누가 실적을 잘 내느냐, 2번 누가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알리바바는 뭐 굉장히 그 전망에는 굉장히 잘 맞아 들어진 것 같고요. 또 알리바바가 우리가 뭐 유통회사라 합니다만 사실 알리바바 결국은 금융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지금 미국 뭐 전문가들은 추천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 지금 어저께 나온 보고서들이나 이런 추천 종목들 보면요. 뭐 거의 80% 이상이 지금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그래서 금융주가 실적 개선을 뭐 스타트를 굉장히 좋게 끊을 거고 또 금리 인상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네.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 발표, 이제 본격적인 미국 시장에서도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올 것인데, 저희 또 굿모닝 6에서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한민정 캐스터. 네, 이번에는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해외 증시 상장을 저지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내용 발췌해왔습니다. 자, 바이트댄스는 put on hold indefinitely 아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올해 초에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고 했던 의도를 연기했는데요.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 데이터 시큐리티 리스크, 즉 데이터 보안 문제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 중국 정부와 이제 면담을 한 후에 해외 증시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마지막 이야기는 이 바이트댄스 네. 이야기입니다. 네. 틱톡은 진짜 여기저기서 말도 많고 탈도 네. 많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 이제 뭐 액션을 했습니다. 무슨 액션이냐면 디디 추징에 대해서 국가안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 바이트댄스가 뭐 꿈쩍할 그쵸, 수 없는 지금 뭐 가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관계 당국에서는 양봉 음의한다 그래요. 다들 기술 네. 관계되는 그게 뭐냐면 앞에서는 다른 것 같은데 뒤에서는 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양봉 음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중국 지금 굉장히 강력한 이런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정보 이동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열을 뭐 진짜 화공을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에 가고 또 거기서 뭐 회사의 자본을 끌어대는 것은 결국 자기네에 자본시장이 열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외국 자본의 규제를 일단
이 초기 단계에서 지금 끊는 모습들, 그다음에 두 번째 미중 무역 전쟁에서의 또 어떤 뭐 우위와 그다음에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합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뭐 어느 나라든지 국가 안보 얘기 나오면요, 그거는 뭐 진짜 최고 수준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의 네. 지금 뭐 서막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은 뭐 지향점이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트댄스가 상장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물밑에서의 패권 다툼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최영 고문과 함께 셀러몬 마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